유튜브라는 채널하고 블로그라는 채널을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유튜브 여러분들 딱 들어가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TV로 더 많이 보거든요. TV로 봐서 이렇게 홈에 들어가면은 알고리즘으로 뜨는 것 중에서 골라서 보고 있어요. 검색은 잘 이용하지 않아요. 영상이라는 건 보고 있으면 그 사용자가 그렇죠 수동적이 돼요. 사용자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재생이 되고 있어요. 검색도 그래서 잘 안 하게 되고요. 이 추천 알고리즘을 기다리게 됩니다. 수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. 유튜브 같은 경우에 검색창을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수동적이 되지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. 여러분들이 내 블로그를 많이 노출시키고 싶다. 그러면 능동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당연히 제목을 잘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요. 그 글을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. 능동적인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. 제목부터 잘 지어야 돼요. 블로그에서는 제목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돼요. 말벌에 쏘이고 퉁퉁 부었어요. 이거는 유튜브 썸네일에서 이렇게 클릭률을 높게 만드는 제목이지 절대 네이버에서 좋은 제목은 아니거든요. 왜 그러냐면 네이버 검색 사용자들은 말벌에 쏘였을 때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 검색어를 클릭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글을 쓰실 때에는 무조건 글 제목을 능동적인 사용자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제목을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